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군단, 네, 라이너 흑마인 모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로 오면요, 그동안 했던 병력 투입이 완료가 됐네요. 병력 훈련, 네, 병력 훈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레벨업을 하고 있고요. 자, 기록관 벨린다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퀘스트로 기록관 퀘스트를 할수 있는 거죠? 안녕하시오. 네, 연맹 자원을 얻어주고, 한 단계 멋진 더 모험을 하길 나아가려면 바라고. 벨린다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맞아. 여러분, 제 옷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룩. 어떤 동네에 수건 메고, 이제. 수건 메고 그 달려가는 조깅하는 룩으로 바꿨습니다. 수건 메고 조깅하는 그런 룩, 자연스러움, 편안함, 캐주얼함을 목표로 이런 룩을 한번 완성을 해봤네요. 좀 동네 청년 라이너 흑마로, 예, 아저씨 이런 표현은 좋지 않고요. 동네 청년 라이너 흑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관 벨린다입니다. 안녕하신가요? 이걸 선택할 수 있네요. 파멸 수호병 능력 소환. 파멸 수호병 능력 소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반복할 수 없는 퀘스트의 보상이 요거죠. 네. 어둠의 거래. 다 똑같네. 몸 조심하세요. 다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퀘스트를 완료하러 가주고, 우리 유물력 강화해주고, 뭐 이러면 됩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반갑소. 두구두구두구. 연맹 명예 조심해서 가시오. 좋습니다. 또 퀘스트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 모래 속에서 바느질 뜬 지옥불이 인물을 손짓하네. 완료해달라. 요겁니다. 네, 바로 진행을 잿더미만 남겨주마. 잘 됐어. 준비됐어. 잿더미만 남겨주마.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유물무기. 자, 그렇습니다. 유물력을 쭉 발전시켜 보자고요. 여기서 유물력. 이건 뭐야, 이거? 유물. 하하. 300의 유물력 엄청나네요. 자, 속성을 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가서 속성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명적인 송곳니는 좀 별로고요. 지금으로서는 요거 하나. 오, 3 찍었다. 인프폭동, 날뛰는 인프의 극대화율, 아제로스의 파멸, 뭐다 좋은 것 같은데요. 아제로스의 파멸도 좋고, 이 인프 폭등을 하고 나면은 고리 강화, 그다음 훔쳐낸 힘인데 다 별로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 일단은 파멸부터 좀 찍고요. 30%까지. 네, 파멸부터 좀 찍고. 자, 이제는 진행을 하면 됩니다. 찍을 만큼 찍었고 진행하면 되고. 네, 좋아요. 파멸의 공격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 일단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됐습니다. 자, 왔고요. 자, 거기까지 이동을 할 건데요.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귀찮으실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은 제가 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친구. 네. 코우리 샤크가 다시 나왔습니다. 코우리 샤크.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네, 이 길로 가는 거네요. 전에 해봤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앞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눈부신 구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높은 산 대박이죠. 자, 왔다. 저는 마일라 대부족장입니다. 자, 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저희를 부르십시오. 대피를 시켜야 되고 공성부르를 처치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얘에 대한 싸울 건데요.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뭐냐?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런 파멸을 이용한 광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코우리 샤크에게 기회를 주고, 오, 코우리 샤크 웬일이야? 아, 맞아. 그리고 제가 특성을 좀 요상하게 찍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저도 참 많이 놀랬습니다. 특성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나서 분명해졌는데요. 자, 오늘은 또 코우리 샤크가 잘 버텨주고 있네요. 이 녀석이 절 때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싸우면 전투가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래도 네, 여기서 영원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됐다, 전투 풀린 것 같아. 오, 힘들다. 자, 이제 앞으로 쭉쭉 가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뭐지? 파멸이라는 스킬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잠시 후에 마을에 돌아가게 되면 꼭 파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잡아주고요. 이게 DPS는 얻은 게 제일 높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쓰는 건 별로 높지 않은 거 알겠는데, 굴단의 손길을 이 4버블 때, 그러니까 조각 4개일 때 쓰는 게 뭐야 이 파티네? 비도덕 모험단 이 녀석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유언으로 우리 방어 전담을 욕하고 싶대. 사냥꾼이 먼저 공격한 게 문제래요. 내가 왜 보이는 거니? 싸워라, 싸워, 가여운 임프들아. 너무 귀엽다. 왜 자기만 그거 안 하냐요? 대단하다. 네, 아무튼 745의 손을 두 개 얻었습니다. 가속이 더 좋죠? 네, 가속이 더 좋고, 가속이 더 좋은데 룩변 때문에, 아니 뭐 일단은 쓰죠. 네, 룩변 나중에 하고. 네, 5인 던전 파티를 제가 혼자 쓰러뜨린 셈이네요. 뭐지? 강물갈기 주술사! 오, 훌륭해. 이 바위도 돌도 모두 드로그 바깥이다. 이러면 안 되고. 탈킬. 너무 오래 걸리는데? 탈킬! 탈킬 써도 뭐 그렇게 신동치 않네요. 이거 못 바꾸죠? 휴식 경험치를 부여하는 장소에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공성 브롤이 나올 거예요. 저 있다. 나왔다.
사정거리 기분 나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잡았습니다. 좋았어. 우리 앞으로 진행해서 저 녀석은 잡았고, 우리가 또 잡아야 될 친구가, 아이고 투석꾼한테 걸렸네. 에? 어? 아르크사스? 얘를 안 잡았었나? 옆에서 누가 절 때리고 있는데요, 저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 돌아가. 샨로닐, 타우렌이나 상대하시지. 대지모 신께서 지켜보십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 눈갈기 마을 대피까지 받아주고요. 106레벨입니다 자, 여기에도 아마 여관이 있을건데요. 내가 볼때 분명히 여관이 있어. 없어. 없네요? 왜지? 왜 쉬는 곳이 없죠? 높은 산이여, 영원하라. 반갑습니다, 여행자요. 왜 없는 건가요? 대지의 깊은 곳을 조심하십시오. 네, 쉬는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자, 눈갈기 마을로 와서 대피부터. 이 바위도 돌도 모두 드로그 바깥이다. 자, 타르빔 씨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요. 이 위쪽에 늙은 이 바위도 돌도 모두 드로그 바깥이다. 자, 바람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시오? 카야 없인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카야를 데리고 간 거죠. 저 카야가 뭐였지? 애완동물이던가?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네, 우리의 가장 슬픈, 정말 슬픔밖에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분. 네, 아, 우리들의 네프
나는 떠나지 않을 걸세. 더 이상 묻지 말게 젊은이. 지저왕이라는 작자가 날 집에서 내쫓을 순 없지. 하, 이곳은 우리의 산일세. 들어가봐 야마인들이 덤벼보라고 하지. 우리는 이상과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막대기와 돌과 분노만 가지고 있을 뿐.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보통 막대기가 아니라는 것을 네프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네프씨한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막대기는 보통 막대기가 아니고 정말로 위험한 막대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높은 산의 모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용사여.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높은 산이 일어서다. 높은 자, 다르구르를 처치해야 됩니다. 자, 다르구르과 맞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맞서는 거. 네. 아, 한 방에. 아. 시면의 아이들아, 일어나서 이 샨로니르들을 박살내라. 그렇습니다.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어떤 바람을 타고 왔소? 모두 과장된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을 인도. 전혀 아니었죠. 자, 전쟁 독수리 타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포격이고 수류탄? 맞나요? 적들이 많은 곳에 한번 수류탄을 쏘고 싶은데. 네, 병력 폭격은 끝났습니다. 병력 폭격이 굉장히 쉽게 끝났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날아오고요. 여기에서 스카이혼과 대화를 해주고 어깨랑 머리인데 어깨가 더 좋죠? 하늘을 향해. 자,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오너라 다르그롤. 겁쟁이 같으니 네가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것이다. 그냥 맞아, 맞아도 돼. 맞지 말걸 그랬네. 지저왕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번엔 만지와 이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오, 좋아요. 자, 넬타리온의 둥지를 밟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이 동네 퀘스트는 전부 끝난 겁니다. 네, 이제는 카즈고로스와 요것만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던전이라서
네, 나중에 던전 갈 때 하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높은 산의 모든 스토리를 다 끝낸 겁니다. 높은 산의 스토리를 다 끝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워크 확장팩은 언제 하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진짜 조만간 합니다. 정말 농담 안 하고 조만간 합니다. 정말 며칠 이내로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워크3를 할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달나란으로 왔습니다. 네, 달나란으로 온 이유 단순하죠? 자, 저의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노력? 노력은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세팅해놓은 이 룩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라이너 흑마와 함께라면 이런 룩변의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룩변이 정말 좋게 변했는데요. 사복 패션,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사복 패션이고 촬영룬 녹색 의상과 레디 투 웍이 있습니다.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촬영룬 녹색 의상으로 바꿔서 네, 골드는 날아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안 바뀌었어요. 자, 조금 있으면 바뀔 겁니다. 바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네, 바로는 안 바뀌고 아무튼 이렇게 룩을 바꿔가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또 직업 전당으로 가서 또 공격 거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디어 발샤라. 네, 그렇습니다. 발샤라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옷을 입었네요. 네, 요게 이제 촬영용 녹색 의상이라고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밝은 데로 와서 보여드리면, 아, 여기도 잘 안 보이네요. 더 밝은 곳 없을까? 네, 여기 좀 조명이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녹색 의상입니다. 녹색 의상. 네, 이게 이제 촬영용. 이제 제가 와우 스토리 정리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무기는 네, 연필 들고 말뚝 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공부하는 학생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뭔가 도포자락 휘날리며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그럴 때 공부하는 이런 서당 학생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학생은 서당 학생이죠. 자, 어쨌든 106레벨이 됐고요. 레벨 4개만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멸 찍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휴식지역이 아니네. 직업전당은 휴식지역이겠죠? 자, 여기 파멸 요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파열. 그래서 이 파열 스킬이 매우 좋은 스킬이라고 하니까 요게 뭐냐면 인풀을 모아서 터트린대요. 악마의 힘이 날뛰는 인풀을 모두 대상에게 끌어당긴 후 격렬하게 파열시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본격적인 어떤 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마의 경로는 안 쓰나요? 악마의 경로는 안 쓰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딜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선택해서 네, 정찰지도 발샤라 수락합니다. 자, 발샤라 수락하고요. 그 다음에 징직간 인포어미에게 말을 걸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데미지 주는 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데미지 너무 센 것 같아요. 체력이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다음에 여기 기록관. 안녕 기록관. 안녕하십니까. 아, 연구를 하는 거구나. 아, 하나하나 연구하는 거구나. 어허. 살펴가세요. 네. 한 시간 동안은 저게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자, 아무튼 이제 발샤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서 살살 맑으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살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살 그런 거 잘 몰라요. 자, 갑니다. 이번에 평온의 숲이니까요. 크라소스 착륙장으로 가서, 발샤라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발샤라의 내용이 전통적인 와우의 스토리.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식은 힘이요. 나이트 엘프의 이야기. 하지만 현명하게 쓰는 게 그 열쇠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말피리온 스톰레이즈가 도착했다. 운이 트인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말피리온 스톰레이즈가 말 그대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피리온 스톰레이즈는 어떤 느낌이냐면, 말피리온 스톰레이즈 그러면 느낌 자체가 어떤 희망이에요. 호프. 네, 말 그대로 호프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말피리온 스톰레이즈가 움직인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게, 말피리온 스톰레이즈는 고대 전쟁을 끝장낸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차 대전쟁에서 정말 워크래프트 3를 말하는 거죠. 워크래프트 3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래서 끝내 아키본드의 공격을 진격을 막아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운이 트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시오, 용사요. 안녕하신가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자, 갑니다. 발샤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간다, 발샤라. 자, 아무튼 이번에 기대되는 것은, 네, 이번에 기대되는 것은 새로운 특성, 바로 파열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파열의 예언, 파멸의 예언이라 그래서 인풀을 한 마리씩 같이 소환하는, 그래서 인풀을 확 뽑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엔 파멸이에요. 파멸을 쓰면은 인프가 죽어버리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자, 아제스나 수라마르! 아제스나! 이 유물 컨텐츠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물 컨텐츠는 결국은 유물력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유물력을 올리는 것이 좀 강제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물력을 올리는 것이 강제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뭐랄까요? 좀 강제 컨텐츠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지루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전체의 흥행을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강제되는 콘텐츠의 존재는 말이죠. 자, 말피리온에게 말을 겁니다. 자연의 도움이 필요한가?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발샤라 이야기에는 하피가 많이 나옵니다. 하피가 많이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귀를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연이 약간의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기를. 자, 준비되었습니다, 말피리온. 그대의 등을 받치길.
아, 발샤라여. 이 숲을 걸을 때마다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구나. 오래전 최초의 드루이드들이 에메랄드의 꿈을 본떠 이 땅을 형성했다. 중뇌에 불과하긴 하지만 발샤라야말로 이 세상에서 에메랄드의 꿈에 가장 가까운 곳이지. 준비해라, 영웅이여. 곧 숲의 군주를 아련할 것이니. 따라오너라. 말티리언님, 오셨군요. 다시 보니 처음으로 반갑. 어서 이리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자, 니안드라가 큰일 났다.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요. 이 타락은 뭐지? 자, 세나리오스에게 타락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엘론의 축복이 있기를. 자, 그 위대한 세나리오스가 이런 모양이 됐죠. 반갑다, 친구야. 자연이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에 가까운 존재를 마비시킬 정도로 지독한 것. 그래서 이세라를 찾습니다. 자연이 그대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그래서 저 이 아라넬과 대화를 해서 이세라를 찾아와야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에메랄드의 꿈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동네라는 거죠. 즉 에메랄드의 꿈은 대충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르넬에게 말을 걸고요. 네, 장신구를 주네요. 지능의 만화 회복, 지능의 생명력 회복. 무슨 어차피 그런 거라면 만화 회복이 좋고요. 네, 이제 대드루이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대드루이드들을 안녕하세요.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아, 멋진 세상이야. 저게 뭐냐면,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 The Great Outdoor. 바로 그겁니다. 아, The Great, The Great Outdoor. 네, 워크래프트 3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게 이제 아, 아름다운 세상이여가 아니라 광활한 자연이여, 뭐 이런 뜻이죠. 광활한 자연이여. 자, 전승의 대드루이드 엘로시르에게 말을 겁니다. 잘 왔다, 여행자여. 단단한 바위처럼, 그리고 마녀미에게 죽음을. 자, 이제 드디어 하피드슈가의 싸움. 여러분 귀를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를 주의하세요. 자, 음울한 참에 갑니다. 자, 이제 아직이에요. 아, 근데 얘는 너무 약해서 이거를 쓰기가 조금 어렵네. 새로운 스킬 파열이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몇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재사용 대기 시간이 툴팁에 나오질 않아서. 자, 일단은 젊은이여, 축복받길. 저 마너 롤리프인데 이름이 마너인데 전 저거 마녀로 읽었어요. 일단은 내 저주를 보아라. 어리석은 건 죽어라, 죽어라. 네, 아, 귀, 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귀테러. 귀테러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다섯 기를 뽑아서 한번 터트려 볼까요? 우와! 뭐야 방금? 한 번에 애들이 죽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10마리까지 한 번에 뽑을 수 있으니까. 우와. 아, 이게 뭐야? 인풋 뽑아서 그냥 계속 터트리면서 싸우는 건가 보다. 잠깐만요. 이게 DPS가 더 좋으려나? 살과 뼈가 금과 돌로 변하리. 인풋을 뽑고 바로 터트려. 터져.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디사이클이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굴단의 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각을 모아요. 조각을 모으고 조각을 다섯 개 모았을 때 터트리면서 굴단의 손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거야. 10개를 모아놓고. 아무튼 광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은 이제 우리 거다. 살을 찢고 뼈를 부숴라. 뭐지? 이 땅은 우리 거야. 뭔가 완벽하게 밟는 거구나. 뭔가 완벽하게 그 DP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시 숨을 쉬게 될 줄이야. 살과 뼈가 마돌로 변하리. 살과 뼈가 흙과 돌로 변하리. 기절했어. 아, 나 또 기절했어. 아, 못 해먹겠네. 방금 굉장히 괜찮았는데. 기절만 안 했어도. 이 땅은 우리 거야. 기절하기 전에. 그런데 이럴 수 없어. 결국 이 한 방으로 모든 걸 끝내는 거군요. 누가 감히 나를... 터트렸을 때의 데미지가. 고맙다 여행사. 아직 희망이 있군. 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체력해보고. 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네, 성우분의 어떤 연기가 너무나도 훌륭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다 밟아야지. 밟는 거 좋잖아요. 살과 뼈가 흙과 돌로 변하리.
진짜 비명 장난 아니네요. 모든 심장 완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좋습니다. 친구여, 엘로시르께서 함께하길. 제네 마골라를 마녀어미의 명령이다. 살과 뼈가 흙과 돌로 변하리. 살과 뼈가 흙과 돌로 변하리. 죽을 때 너무 뭐지? 처절해요 소리가. 어쨌든 이 파열이라는 스킬을 얻었는데요, 파열이라는 스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인풀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인풀을 자폭시키는 거기 때문에 파열을 쓰기에 딱 좋은 타이밍은, 살을 찢고 뼈를 부숴라. 자, 인풀을 쐈어요. 인풀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인풀가 있죠. 저 초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굴단을 땡기고 바로 써버리면 인프가 나오면서 다섯 마리가 소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체력이 너무 없어서 잠깐 코오리 샤크, 잠깐만 코오라 샤크를 소환 해제를 하고, 코오라 샤크 소환 해제. 너 소환 해제야. 말을 안 듣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거 썼어요. 골드의 손 쓰고 모으잖아요. 모으고 다음 애가 나올 때쯤 이렇게 써버리면, 아, 죽어버리네. 이 땅은 이제 우리 거다. 얘도 금방 죽어. 이 세 마리, 네 마리로 해볼게. 네 마리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이게 다섯 마리라고 생각하자고요. 지금 쐈어.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걸 하면, 네, 이렇게 인포는 인포대로 나오고 기존에 있던 인포들은 자폭으로 사라지고,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더 효율적인 딜링이 있을 텐데요. 그 효율적인 딜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허수아비를 쳐보면서. 허수아비를 툭툭 쳐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 좋은데요. 네, 등을 얻어야 되겠죠. 네, 전승의 대 드루이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투는 바꿔주고. 이렇게 되면 746인데요. 자, 어쨌든 파열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딜사이클 연구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